안녕하세요. MBC의 마동석입니다. MBC. 제가 이제 동네 아저씨 같이 그냥 네, 푸근한 그런 느낌이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.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. 마동석 배우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배우님. 네, 안녕하세요. 악인전이 이제 칸 초청뿐만 아니라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 된다고 해서 네. 많이 화제가 됐거든요. 이게 어떻게 재환이 왔는지 좀. 악인전에 대해서 예, 피칭을 한 후에 실베스 스텔론 그 대 선배님의 그 회사 말고도 여러 군데에서도 오퍼가 왔었고 저희가 다행히 너무 운 좋게 같이 하게 되었고 꼭 이 작품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제 한국 작품, 글로벌한 작품 이렇게 양쪽을 다 할 생각입니다. 가장 큰 이유는 이 영화의 로그라인이죠. 컨셉, 기본 컨셉. 조직의 보스가, 갱스터가 형사와 손을 잡고 악마 같은 연쇄살인마를 잡는 무언가 비튼 듯한 이 컨셉 자체를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왜냐면 형사와 조직의 얘기는 많이 있고 또 연쇄살인마가 나오는 스릴러는 많이 있지만 이걸 비틀어서 이 세 명이 쫓고 쫓기는 이런 물고 물리는 느낌에 이거는 굉장히 신선해 하시더라고요. 지금은 뭐 살이 많이 빠져서 글쎄요. 범죄도시 챔피언 할 때는 20인치 조금 넘었었는데 지금은 재보니까 한 18, 19 정도 된 것 같아요. 네. 그건 드웨인 존슨이 제 챔피언 영화를 홍보해 주려고 네, 그렇게 했던 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 좋아하는 배우고 너무 멋진 액션스타고 네, 나중에 꼭 만나게 되면 네, 재미로 한판 하겠습니다. 그분이 힘이 저보다 훨씬 세겠지만 할 시름은 아마 제가 이기지 않을까. 네.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는데 로키의 그런 대사가 나와요. 누굴 때려서 이기려는 게 아니라 그 맞고도 버티고 자기가 누군지를 보여줘라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오래 잘 버텨낸 배우라고 그렇게 기억되는 게 저한테는 가장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.